아셨습니다. 여러분, LED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에는 아시라이프의 파리파리 LED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럼 이렇게 LED 선과 꼽는 방식이 있어요. 총 12개가 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여분으로 또 꼽는 데가 있고요. 보통 수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수신기를 꽂으신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시면은 이 선에 이렇게 Y쪽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연결되는 네. 연결된 잭을 제가 꽂습니다. 검은색 바깥쪽으로 꽂으시면은 이렇게 LED가 나오죠. 나하와하라. 자. 그렇죠. 어우, 나오죠. 이렇게. 흉이 밝죠. 이거를 이제 그 LED 같은 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게 LED가 이렇게 안쪽에 넣어가지고 이 바닥에는 천장 붙이시고, 네네. 바닥에다가 붙이시고, 이제 여기 바디를 구멍 뚫는데 앞에는 흰색하고 파란, 뒤에는 빨간 주황이에요. 네. 이렇게 흰색,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파리파리 LED 하면 검색이 되는데 뒤쪽에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서. 그렇죠. 이제 엑스맥스에다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엑스맥스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 뚫어가지고 엑스맥스로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얘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느냐, 만약 독립전원이 아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차를 뒤집어 보세요. 죄송한데 원래 이건데. 자, 뒤집어 보시면요, 라디오 박스가 있습니다. 라디오 박스. 자, 여기 보시면은 라디오 박스가 여기 있죠. 이게 라디오 박스예요. 얘를 뚫고 얘를 이제 열잖아요. 네. 그러면 선이 이렇게 수신기 선이 나와요. 수신기가. 네. 수신기 남는 선에다가 남는 데 꽂는 거예요. 검은색 바깥쪽에서 꽂으시면 이렇게 꽂으시면은 LED가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멋진 LED가 되겠죠. 꽂으시는 거죠. 그러면 리모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거 필요하죠. 그 홀더. 네. 파리파리 LED 검색하시면 홀더까지 같이 팔아요. 홀더까지 네. 같이 파니까는 앞 맛보더라는데 홀드가 있으면 나사선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돌려가지고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 홀더는 안 팔아요. 예. 홀더 같이 팔아요. 같이 드릴 거예요. 네. 홀더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이게 은박 테이프라든가 아니면은 네. 휴구라는 게 있어요. 휴구. 네. 휴구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게 파리파리 LED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뒤에 지금 깨끗한데 이게 이쪽으로 쭉 전선 연결하면서 네. 정리를 달한다면은 좋겠습니다. 자, XX 말고도요, 뭐, 다른 차에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랭글러 같은 경우도 하도 이쁘죠. 와, 뭐,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뭐, 이쁘겠죠? 예, 저보다 잘 하신 분들 많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짱입니다. 여기도 이쁘다. 그쵸? 오케이. 일단 중요한 건 XX에다 손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궁금한 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XX용에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끝!